여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요 이제 휠 부분 요거까지 진행을 했었죠. 여기 안으로 이렇게 좀 파이는 부분까지. 여기에 또 새로운 파츠가 또 하나 여기 들어가기는 해요. 새로운 파츠가 하나 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모양 만들어서 또 넣어줄 거니까 일단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실제 휠 모양을 보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여기는 뾰족하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라인을 요 라인을 자, 베베를 넣어 줍니다. 베베 요렇게 베벨 넣어주시고, 조금, 키울까요? 0.7? 요 정도? 요 정도 넣어주시고, 요 가운데 요 점만, 가운데 라인만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요 부분 이제 거의 뭐 얘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오각형입니다. 여기 오각형인 거 여기 이제 사각형으로 다시 다듬어 줄 거예요. 일단은 얘가 한번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는 좀 길게 0.7을 줬는데 얘는 여기도 좀 줄까요? 여기도 얘도 베벨 하나 주고 뾰족한 부분, 베벨 하나 주고, 얘는 0.2, 0.1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지우세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한번 삥 둘러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굳이 면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면 만들지 말까요? 만들지 말자. 면 만들지 말고 여기만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3번을 넣는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3번 넣으면 얘네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요거 잡아주려고 한 거였는데 일단은 자, 휠 요대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면을 요거를 잡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뭐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넣고 죄송합니다. 놓지 마시고 자, 스케일로 익스트루드 할게요. 이렇게 스케일로 아니면은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자,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이 그래서 그냥 스케일로 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위에 옆이 얇고 밑에가 좀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얘를 떼어내야 돼요. 얘네. 요거 떼어내야 됩니다. 자, 이스트랙트. 아이고. 자, 이스트랙트 해주시고. 뭐 다시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해주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주면 되니까. 어우.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주면 되니까. 자, 다시 보죠. 아까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요거, Y축으로, 어플라이. 얘도 Y축으로 어플라이.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익스트랙트나 듀플리케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또 없어질 일은 없겠죠. 근데 뭐 또다시 뭐 만들어주고 떼어내고 해줄 거는 없기 때문에 자, 이대로 갑니다. 자. 자, 여기 잡고 얘네들 이제 양쪽 라인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다 잡고 안으로 익스트루드 해주는 거예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도 익스트루드 해줘야 됩니다. 요거. 얘도 요 라인 안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세요. 겹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요거 봤을 때 얘도 여기 지금 벽이 있죠? 안쪽에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자체도 양쪽으로 앞 안쪽과 바깥쪽이 다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벨만 넣어주면 이제 휠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만 만들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다시 연기하시죠. 자. 자, 여기 베벨 넣어주시고요. 베벨 넣어주시고. 아, 0.25 정도 가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이번에는 얘네들 여기 안쪽이랑 바깥쪽 여기 둘다 똑같이 베벨을 주고요. 0.25 안 줘도 되겠어요.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다시 Z 돌리고, 일단 여기 모양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 윗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자,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모양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익스트루드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가주면 될것 같은데. 그 모양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 안에 살짝 기울어져서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좀 기울어지게 해서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여기 면은 이번엔 요두 면만 익스트루드 두번 얇게 한번 길게 한번 그리고 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익스트루드 합니다.
여기에 의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자. 자,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 자, 라인 다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여기 안쪽에도. 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베벨 넣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수치 조절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휠 부분, 여기 구멍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 이제 여기 둥근 부분 만들어줄 거예요. 둥근 부분. 자, 여기. 여기 요 부분이 얘가 둥글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둥글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인을 먼저 가운데다가 하나 넣고, 가운데다 이렇게 하나 넣고, 얘를 베벨로 들어갈게요. 베벨. 요거 위치를 좀 둥글게 좀 잡아줄까요? 별로 둥글지가 않아서. 여기 지금 평평하죠? 이렇게 둥글게 잡아주고, 여기도 둥글게 잡아주고, 해준 다음에 가운데 베벨 넣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가운데. 자, 여기 가운데 라인 넣었으면은 요 라인 베벨 줍니다. 그리고 프랙션은 0.7 정도의 세그멘트 3개. 이렇게 가서 요거 라인을 이제 앞으로 빼면서 여기 라인을 앞으로 빼면서 둥글게 다듬어 줄 거예요. 요네줄 잡고 앞으로 좀 빼주고 그다음에 요두줄 취소하고 가운데 거좀더 앞으로 빼주면 둥글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여기 전체가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 반만 지금 볼록 튀어나오게 돼버려가지고, 얘네들, 자, 여기 요거 수정하는 방법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만 키워주는 형식으로 좀 갈게요. 얘를, 바깥쪽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중심점을 여기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DV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내리고 여기서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심축을 이렇게 좀 키워서 사이즈를 키워서 해주면 얘네 좀 완만한 둥근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또 다른 데 점을 잡았을 때 중심점이 여기로 가버리니까 중심점이 여기로 가버리니까 요거 툴 세팅에서 리셋 한 번씩 눌러주면 다시 선택할 때이 위치로 가요. 툴 세팅 리셋 해주면 자, 볼록 튀어나오게만 좀더 다듬어 주세요. 더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자,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얘도 살짝 둥글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는 살짝 둥글게 잡아줄 건데 여기 이거 라인을 얘는 여기가 여기 가운데로 안 들어가져요. 가운데로. 그래서 어떻게 주면 되냐면은 여기 요 라인을 요 부분을 자, 베벨로 잡아주고 프레션 0.1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여기를 자 중심축 여기다 옮겨놓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한요 정도까지만. 얘를 베벨로 해준 다음에 라인 하나를 안쪽으로 스케일을 줄여준 거예요. 중심점 가운데다 옮겨놓고 다시. 자, 여기 이제 얘도 한요 정도 좀 튀어나와야 돼요. 살짝 얘는 한요 정도만. 여기 좀 튀어나오게 해주고, 여기 점도 튀어나오게 해서 V 누르고 당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평평해질 테니까. 조금 더 빼줄까요?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라인 가운데다 넣어주고 베벨 해준 다음에 프랙션 0.7 세그멘트 4개 가죠. 그리고 둥글게 잡아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가죠. 잠깐. 가운데를 앞으로 빼서 둥글게 살짝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원형처럼 이제 잡아준 다음에 얘한테 요거 위치를 옮겨주고 나서 베벨 주는 거예요. 위치 옮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베벨 줍니다. 프랙션 0.7에 세그멘트 4개. 그러면 둥글게 돼요. 그러면 휠 끝입니다. 휠 컴바인 머지만 해주면 되겠죠? 이것만 컴바인 머지.